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다들 집콕하고 계시죠? 제가 사는 텍사스에 저희 동네도 행정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디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는데요. 다들 이렇게 집에만 계실 때 꼭 챙겨 드셔야 되는 비타민이 있는데 바로 비타민 D예요. 우리가 햇볕을 받았을 때 우리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뼈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면역이나 그리고 잠, 수면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령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이죠.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비타민 D를 꼭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이 비타민 D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예방해 주는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동안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면역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아이들 꼭 챙겨 먹였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비타민 D를 얼마나 어떻게 먹여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피디아트릭스의 권장을 참고했어요. 신생아부터 12개월 미만의 아기라면은 비타민 D는 하루에 400IU가 필요해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퇴원한 후에 집에 오게 되면은 바로 비타민 D를 시작해 주는 게 좋은데요. 400IU짜리 드랍이 파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라면은 12개월이 돼서 모유를 끊을 때까지 하루에 400IU를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분유만 먹게 되는 아기라면은 분유에 비타민 D가 사실 들어있어요. 하루에 1리터, 1000ml의 분유를 먹게 되는 아기라면은 분유를 통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요. 1000ml를 먹게 된다면 4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먹을 수 있는 거죠. 1000ml까지 못 먹는다 하는 경우에는 따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혼합 수유 중인 아기라면 모유만 먹는 아기들처럼 꼭 비타민 D 400IU를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은 제가 지금 저희 둘째 7개월 아기한테 먹이려고 산 제품인데요. 사실 잘못 샀어요. 저는 이것 말고 보통 드랍으로 된 제품, 이렇게 드랍으로 된 제품을 먹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마트에 가보니까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일단 이거를 사와서 먹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은 이제 먹여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1ml를 먹여야 되는데 사실 1ml가 양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먹이기가 쉽지 않고요. 아기 입안에 직접 넣거나 아니면 음식이나 분유에 타서 주라고 하는데 맛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먹고 나서 이 입안에 약 냄새가 좀 나고 그 약 냄새가 좀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먹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이웃이 시작한 아기라면 이제 입맛에 예민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품보다는 이런 드랍형 제품이 더 편리할 것 같고요. 이런 제품은 그냥 한 방울 아기 입에 떨어뜨려 주면 되니까 정말 편하게 우리 아기들한테 먹일 수 있고요. 만약에 모유 수유하는 아기 엄마들이라면 니플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린 다음에 젖을 물리면 아기가 바로 이제 비타민 D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2개월이 지난 아기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미국에서 권장하는 용량은 600IU예요. 4살이 된 우리 큰애한테는 이 제품 비타민 D 드랍을 먹이고 있어요. 이 제품 600IU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한 방울만 먹게 되면 600IU가 다 보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돌 지난 아이들한테는 어린이 비타민 많이 먹이잖아요. 이런 어린이 비타민에 다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둘 다 하루 권장량에 60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에는 비타민 D가 뭐 200IU 아니면은 400IU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따로 추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6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권장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조금 더 많이 드시긴 하는 것 같은데 어른들도 600에서 1000 정도면 충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애 주려고 산 이 비타민 D 아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만약에 임신 중이시라면 비타민 D 얼마나 드셔야 될까요? 하루에 1000에서 2000 정도 필요해요. 양이 꽤 많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비타민 D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00에서 2000 정도 꼭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의 프리네이랄 바이라민에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레이블표를 잘 보시면은 1000보다 적게 들어가 있는 비타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시고 있는 제품에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꼭 따로 보충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비타민 D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사와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식사에 들어있는 이 지방이 비타민 D의 흡수력을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하루 중에는 비타민 D는 저는 아침에 아이에게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타민 D가 우리가 잠잘 때 필요한 멜라토닌의 생성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연구는 아니라서 결과에 대해서 의견은 약간 분분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이들한테 비타민 D를 저녁에 먹였을 때나 아니면 제가 비타민 D를 저녁에 먹었을 때 밤에 잠을 잘수 없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저녁에 먹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혹시나 잠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굳이 저녁에 먹을 필요는 없겠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참치나 연어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유에도 또 들어있죠. 그런데 이런 음식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우유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유 한 컵에 비타민 D가 100IU 정도 들어있거든요. 권장량 600IU를 맞추려면은 하루에 우유를 5잔에서 6컵 정도 먹어야 돼요. 우유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쉽지 않죠. 햇볕으로 합성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좋죠. 밖에 나가서 액티비티를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너무 얇아가지고 직접적으로 햇빛을 쐬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피부가 너무 얇기 때문에 피부암 같은 피부 질환의 위험이 있고요. 돌이 지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햇빛에 나가서 액티비티를 할 때는 꼭 선스크린이나 긴팔 옷을 착용하는 게더 좋죠. 피부가 워낙 예민하니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나 햇빛보다는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집에만 있기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비타민 D 여러분들과 아이들 잘 챙겨 드셔서 뼈 건강, 면역력, 잠까지 다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